속보입니다. 가을 태풍 12호 무이파로 인하여 중국 상하이 지역은 최악의 폭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9월 14일 현재 벌써 태풍 무이파로 아침부터 250mm 이상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시간당 최대 193km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12호 태풍 무이파는 중국 저장성 닝보 근처로 상륙한 후 북쪽인 상하이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상하이 인근의 이 친산 핑자산 지역에 원전이 7기 2기씩 있는데 이 지역이 12호 태풍 무이파로 침수가 되면 대형 원전 사고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침수에 의한 원자로 냉각 기능 상실로 벌어졌는데 똑같은 사태가 재현될 수 있는 최대의 위기 상황입니다. 중국 상하이 지역 원전에 사고가 발생해 방사능이 유출되면 크로시오 해류를 타고 한국의 제주도 지역과 남해안이 직접 피해를 보고 일본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2호 태풍 무이파로 인한 중국의 폭우 사태가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12호 태풍 무이파가 상하이를 접근하면서 컨테이너 항구인 상하이와 닝보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무이파로 인해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보이며 이에 상하이시는 태풍경보를 3단계로 올리고 이 비상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상하이시는 이 양대공항인 푸동국제공항과 홍차오 국제공항에서 모두 589편의 항공편을 부근 항저우시는 200편 이상의 항공편을 취소했습니다. 상하이시 철도당국은 이 장강 삼각주에서 380편의 열차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닝보시와 저우산시, 장수성에 있는 액화천연가스 수입터미널도 폐쇄가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